스위스러가 생각하는 어반자카파의 홀가분한 음악. 네. 아, 무엇보다도 뷰티풀 데이 아니겠습니까? 아, 뷰티풀 데이. 무슨 일을 끝내건 무슨, 응? 기분 좋아지고. 기분 좋아질 때, 아, 그냥 여행 가고 싶고, 기분 좋아지고 싶고, 이럴 땐 뷰티풀 데이가 뭐, 뷰티풀 데이, 나 뷰티풀 데이. 그 어반자카파가 생각하는 스위스러의 그 홀가분한 마음의 어떤 그런 노래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괜찮아 떠나. 정말 들으면 뭔가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저는 어디든지 여기만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스위스로 어반자카파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함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가을이 시작되는 멋진 날에 멋진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번 공연 특히 가을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는 날려버리시고 저희 함께 홀가분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위스로우와 어반자카파의 음악 그리고 저희가 또 함께하는 무대도 많이 진행했거든요. 여러분들의 홀가분한 마음에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스위스로우와 어반자카파가 함께하는 삼성카드 셀렉트 24 홀가분 콘서트 여러분 함께해요.